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점근 식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식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점근 식표를 보여주고 크로스 실린더를 넣어가지고 1번, 2번 반전시켜서 하는 방법, 듀얼 크로스 실린더를 넣어가지고 점근 식표를 위아래 두 개로 나누어서 보이게 한 다음에 어느 게 선명한지를 물어보고 선명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난시 정밀검사라고 하는데 AR 값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시력 검사 순서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고객이 오면 AR을 찍죠. AR을 찍고 나서 근시인 경우에는 저교정 해가지고 도수를 높여가면서 도수를 찾고, 원시인 경우에는 높은 도수에 도수를 넣고 도수를 내려가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근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시로 도수를 높여가면서 0.5, 0.6, 네, 이렇게 교정 시력을 높이고 그 정도 교정 시력이 나왔을 때 방사선 시표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난시 방향, 난시 값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점근 시표로 넘어가서 1번, 2번 반전을 시키거나 위아래 상중에 어떤 게 선명하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사선 시표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난시 방향하고 난시 축을 구하셨으면 그 다음에 정록 검사를 해야 돼요. 정록 시표를 보여주고 적색이 선명한지 녹색이 선명한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때 정록 시표가 비슷하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녹색 시표가 최초에 선명해질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점근 시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점근 시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는 눈에 인위적으로 난시량을 증가시켜서 1번, 2번 반전시켜 가면서 상이 비슷할 때를 찾는 건데, 적색이 선명하거나 아니면 아까 0.5, 0.6 시력이 나왔을 때 바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고 대략적인 난시값, 난시 방향을 정한 다음에 바로 점근 시표로 들어가 버리면 근시인 경우에는 저교정 상태가 되죠. 원시인 경우에는 과교정 상태가 되는데, 망막에 있는 두 초선이 망막보다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전하면서 둘 다 흐려 보이니까 제대로 뭐가 선명한지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록 시표를 보여주고 양쪽이 비슷하게 보이거나 녹색이 더 선명할 때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양주경선 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망막에 위치하는 초선이 하나는 망막 앞에, 하나는 망막 뒤에, 그 사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어떤 게 선명한지 파악을 해서 검사가 정확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이 선명할 때는 우리의 눈이 약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주경선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 시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를 하실 때는 꼭 정록 시표를 보여주고 정교정하거나 아니면 녹색 시표가 최초로 선명해질 때, 약간 과교정 상태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난시 정밀 검사법 하나를 제대로 할 줄 알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난시량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경을 처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경을 테스트를 했을 때 좀 어지럽다고 하면 정확한 검사값 기준에서 난시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편하기만 하기 위해서는 도수만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안정 피로를 가져다 주는 게 제일 큰 게 원시, 그 다음에 난시인데, 난시도 정확하게 교정을 하면 좋겠죠.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고객이 어지럽다고 하면 정확하게 검사한 검사값 기준으로 해서 도수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약간 적응이 필요하게 해서 교정을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AR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록 시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AR의 구명값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난시량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점근 시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 검사 하나를 할 줄 알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AR의 정확도까지 측정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난시용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할 때 그 처방값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난시용 콘택트 렌즈 처방법은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할 때 난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베이스 커브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검사를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정확한
기준이 되겠죠. 수정체 난시, 각막 난시를 구할 때도 DL값만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자신이 검사한 검사값을 정확히 믿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근시표를 이용한 난시 정밀검사 하나를 제대로 할 줄 알면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이 많으니까 꼭 숙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검사하는 눈이 검안 렌즈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10에서 11mm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동공이 검사 렌즈 중앙에 정확히 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검사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반드시 어떤 검사든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